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네. 그 관광도로 SNS 서포터즈를 지난달에 모집을 했는데요. 아, 맞죠. 거기서 4명 뽑는데 제가 서포터즈에서 서포터즈해가지고 박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관광산업 팀장님이 네. 우리 홍보로 네. SNS 서포터즈도 뽑는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이승현 씨가 또 바로 이렇게 문어발달이야. 네. 보면 이것저것 다 해. 능력쟁이세요. 네. 자, 열심히 전라남도를 알리는데 네. 더 힘을 써주십시오. 네. 오늘 준비한 거 좀 네.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은 소개해드릴 곳이 장성하면은 충령산으로 편백나무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더 발전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44억을 투입하는 충령산 하면숲길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공간이 어딘 곳인지 제가 드론으로 한번 찍어보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숙박시설은 이렇게 운영되는 숙박시설과 그 식당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령동이라는 그 거기를 가보도록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집의 관람 편의성과 색다른 관광 아이템을 지닌 무장애 하늘 데크길을 설치하는 게 여기 사업의 핵심입니다. 무장애 데크길은 길이가 860mm로 이제부터 전체 구간의 경사안에 만만한 계단이 없어 노약자가 어린이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마시는 공기와 그리고 흐르는 계곡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냄새가 너무 좋고요.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게 진짜 몸이 건강해진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완전히 들었습니다. 이곳 계곡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물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물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이제 한번 저를 따라서 이제 여기 있는 충령산 편백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옐로우시티 장성. 장성군 하면은 딱 7경 중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곳 충령산인데요. 왜 충령산이냐고 생각을 했더니만 여기에서 그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정신력에도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장성의 충령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성 풍경산 초암마을에 위치한 백년동 편백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환입니다. 현재 저희 장성군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백년동 편백농원은 풍경산이 가지고 있는 이 편백나무 자원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편백나무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업 및 교육, 뭐 다양한 뭐 먹거리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보통 1년에 찾아오시는 방문자들은 약 한 5만여 명 정도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식사를 하고 숲교육을 받거나 숲체험을 하시기도 하고, 혹은 환경교육이나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좀 설정받으시기도 하고, 뭐 귀농귀촌에 관한 교육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족 단위, 그리고 아이들이나 뭐 청소년들, 이렇게 해서 뭐 소규모로 4명, 뭐 6명, 뭐 8명, 뭐 이런 형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농업농촌은 뭐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환경이 더 안 좋아지거나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이 뭔가 펜더믹 현상들이 많아진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맑은 공기나 뭐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서 쉬기 위해서 방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다양한 편백이 주는 뭐 체험이나 교육들도 신청해 보시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농사지은 것들을 가지고 6,000원의 시골밥상이라고 하는 식사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 식사도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김진환 팀장님, 뵙겠습니다. 김진환 팀장님 인터뷰가 너무 담백한 것 같아요. 진짜. 편백나무죠. 네. 그쵸. 만나뵈니까 네. 너무 네. 좋았죠? 네. 아, 네네. 굉장히 정말 충령산에 대해서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배경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6차 산업도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이제 교육청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장성에서는 이제 군 단위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뭐 영화나 뭐 이렇게 백화점이나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시설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자연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 관광지와도 연계를 시켜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직접 도시 사람들도 많이 와가지고 되게 신선한 느낌을 많이 받고, 아무튼 저 이런 부분이 장성군 충령산의 또 자랑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씨 네. 크리포터 덕분에 아주 네. 이쪽 저쪽 잘 다니네요. 아 네. 근데 네, 뭐 백화점 없고 네. 이래도 편백숲에서 네. 스크린 하나 하고 아. 요즘에 뭐 빔 프로젝트 뭐 코로나 시대에 너무 좋죠. 그런 네. 영화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청년 사업도 네.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편백농원 김진환 팀장님이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데 들어온다더니 안 들어오셨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장성에, 장성하면 네. 국내 최대의 편백숲 이런 좀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네. 되게 자랑스러운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장성덕도 네. 안 가보셨죠? 아, 정말. 가볼 데가 너무 많아. 마중에서 막 일만 했는데 이제는 좀 돌아다녀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오늘 크리포팅 너무 담백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